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막내 사생활 15로 돌아온 아이엔입니다. 예. 네. 모스크바에서 막내 사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이. 모스크바에서는 지금 아침이고, 한국은 지금 몇 시지? 몇 시지? 한번 볼까? 몇 시? 한국은 4시 25분이네요. 지금쯤 회사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네. 방학 끝난 스테이 있어요? 저희는 아직 방학이거든요. 방학 끝났을 때. 아, 아직 방학 중인 스테이가 많구나. 아, 그렇구나. 헬로 베이비. 안녕. 안녕하세요. 헬로. 지금 어디냐고요? 저는 지금 모스크바 호텔 방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호텔 방이고요. 제 방입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그 현진이 형이 브이라이브를 했던 그 장소입니다. 아, 매니저 형이랑 같은 방 쓰고 있냐고요? 네. 저는 이번에 매니저 형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TMI도 조금 알려주자면은 일단은 오늘 아침 8시 일어나서 아침에 수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수영장이 깊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깊어가지고 저 수영장에서 수영 안할 때는 까치발 들고 계속 있었어요. 아, 수영장이 생각보다 깊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래도 아침에 수영하고 보니까 되게 상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조금만 내릴까? 지금 아무런 화장을 안 해서 우리 스테이가 조금 놀랐을 수도 있겠네요. 아, 어제 저녁 뭐 먹었냐고요? 어제 한식 먹었어요. 한식 먹었는데 김치찌개도 먹었고 삼겹살도 먹었고 그리고 매운탕도 먹었고 진짜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눈이 잘안 떠지는 것 같네요. 눈이 조금 부은 것 같기도 하고. 마이 베이비, 땡큐. 아, 어제 공연 어땠냐고. 어제 공연이요? 아, 정말, 정말 이 투어가, 저희에게 정말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의 경험.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스트레이 키즈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베이 투어 너무 재밌어요. 목걸이 이쁘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번에 샀죠. 제가 목걸이 긴건 있는데 짧은 목걸이가 없어서 이번에 짧은 목걸이로 샀습니다. EM님만의 피부 관리 비법이 있나요? 저만의 피부 관리 비법이요? 저만의 피부 관리 비법?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로션 잘 바르고, 로션 잘 바르면 돼요. 네. 아, 어제 정말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다 씻고, 이제 로션을 바르고, 이제 에센스를 딱 바르려는데, 모르고 얼굴에 발라버린 거예요. 두피 에센스를. 그래가지고, 아, 얼굴 방금 씻었는데 하면서 다시 얼굴 씻고, 로션 다시 바르고, 두피 에센스 머리에 다시 바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아휴.
너무 피곤했나 봐요. 아, 근데 되게 느낌 이상하다고 두피스를 얼굴에다 모르고 발라버려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너무 피곤했나 봐요. 아유. 딱 얼굴 씻는데 이 에센스가 안 씻기더라고요. 얼굴이 얼굴에 있는 에센스가 없더라고. 오늘 빡빡 문댔어요. 보조개 자랑해 달라고요? 제가 사실 보조개가 여기보다 여기가 더 깊어요. 그죠? 오른쪽이 보조개가 더 깊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이 약간 누르는 맛이 있어요. 아, 현진이한테 준 반지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 그 반지 사실 그 반지 끼고 있다가 현진이 형이 딱 보고 와 이거 너무 이쁘다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쁘다길래 그래 끼고 싶다는데 뭐 끼게 해줬죠. 저는 반지 많으니까. 지금 잠깐 빌려줬어요. 준건 아니고 빌려줬어요. 디주 입? 밥 먹었냐고요? 그래요. 저는 거짓말 하기 싫으니까. 네,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제가 점심을 맛있는 걸 먹을 거기 때문에. 점심 많이 먹으려고 아침을 빵으로 먹었어요. 빵. 되게 지금 모스크바는 굉장히 시원해요. 가을 날씨예요. 그래갖고 제가 반팔만 챙겨왔는데 밖에 추워가지고 막 창빈이 형 긴팔 빌리고 막 그랬어요. 다음에 올 때는 좀 긴팔을 챙겨야 될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한국과 정반대의 날씨라 가지고. 한국은 지금 날씨 어때요? 막비 온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비 와요? 아직 비 오나? 아, 비 와요? 비 오나? 한국 날씨 어때요? 한국 날씨 더워서 죽는다고요? 아, 많이 덥구나. 하긴 날씨가 얼마나 덥길래. 한국 37도라고요? 약간 충격받았어요. 37도. 큰일 났다. 제가 땀이 진짜 많거든요. 한국 가면 땀 진짜 많이 흘리겠네. 괜찮아요. 여름 좋죠. 스키지 없어서 한국 공기가 탁하다고요?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뭐라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건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전 건강해요. 정인 오빠? 응? 아, 요즘 정인 오빠라고 불러주시네요, 많이들. 하지만 I'm not 오빠, 오케이? 예. 오빠는 02년생부터. 오빠 맞거든요? 응? 아, 오빠 맞아요? 나이 02년생 02 저보다 어린 거 맞죠? 그럼 오빠라 해드릴게요. 프리티 보이, 땡큐.
02년생이에요? 아, 그럼 미안해요. 오빠라 불러요. 02년생부터, 알겠죠? 네, 어른스러워졌다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요즘 좀 되게 어른스러워졌다는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되게 성숙해졌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거든요. 옛날 사진 봤는데 되게 어리더라고요. 지금도 막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좀 성숙해지긴 한것 같더라고요. 약간 교정기의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교정기를 빼니까 약간 성숙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정인이 어른 되지 말어. 어른 피터팬. 많이 컸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커야죠. 네, 더 커야죠. 정인이 크지 마. 안 돼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큽니다. 나이가 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정인이는 영원한 미자야. 지금으로부터 5개월 뒤면 저 성인이에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저 성인 되기 싫어요. 저 영원히 고등학생 하고 싶어요. 근데 전 20살 때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네요. 그래서 우리 스테이는 막 이제 성인 되면 교복 못 입어서 어떻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이제 성인 때도 교복 입으니까. 영원히 교복 입어달라고요? 그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냐고요?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냐? 맞아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냐? 맞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든 시기가 오죠. 그런 질문할 때 제일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밌고 그래서 막 엄청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안 들어가지고 만약 힘들다면은 뭔가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취미를 즐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취미에 집중을 하면서 그 힘든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요. 근데 그 힘든 거는 자기 자신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기억남고 맛있는 음식 말해달라고요? 저는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여기 와서 한국 식당을 갔단 말이에요. 짬뽕탕을 먹었어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아, 그냥, 그쪽 한국 식당이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 김치볶음밥도 엄청 맛있었고, 진짜 맛있어요. 어제 저녁에 먹은 것도 맛있었고, 그저께 저녁 때도 한국 식당에 갔고, 어제 저녁 때도 한국 식당에 갔단 말이에요. 둘다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한식파인가 봐요. 한식밖에 기억이 안 나네. 정이나 밥잘 먹고 있냐고요? 전 항상 밥은 잘 챙겨 먹죠. 제가 아무래도 밥 제일 잘 챙겨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사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요정이라 하시는 분도 있고 찬사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착한 악마고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하나만 골라 달라고요. 다른 멤버들 어디 있냐고요? 다른 형들은 아마 자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자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짐 싸고 있거나, 아니면 씻고 있을 수도 있겠다. 사랑한다고요? 저도 사랑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믹스테이프요. 저는 믹스테이프 2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되게 노래가 뭔가 진심이 담겨있다 해야 되나? 저희의 이야기가 아주 잘 담겨 있었던 것 같아서 가장 좋아합니다. 믹스테이프 2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스테이도 믹스테이프 2 좋아하는 분들 많던데. 링크 해달라고요? 링크? 예. 어제 무대에서 제일 좋았던 무대? 어제 무대에서 제일 좋았던 무대? 저는 편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편이 끝나고 그 스테이가 이제 카드 같은 걸 들어주셨는데 그때 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항상 편할 때는 되게 마음이 그런 따뜻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노래가 너무 좋네요. 편은 진짜 노래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편은 와, 정말 무대에서 할때 너무 감동을 받아요. 춤추면서도 감동을 받아요. 뭐그 가사 때문에 되게 맞아요. 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필터 써줘. 스티커? 스티커. 네, 요즘 스티커 많이 쓰더라고요. 그 뭐지? 그 스티커 많이 쓰더만. 그거 뭐고? 우비 필터? 우비 스티커? 그거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에도 있나? 없는 것 같네요. 나 이건 뭐지? 내 봐야지. 다운이 안 되네. 또뭐 있지? 스티커 또뭐 있지? 이게 뭐야? 여기다. 이거 뭐야? 되게 귀여운 스티커 많네요. 왕. 이거 뭐야? 아, 됐다. 예! 다음에 먹방 해달라고요? 근데 제가 막잘 먹질 않아서 잘 먹는 건 아니라서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저는 민초랑 녹차 좋아해요. 나 호불호 갈리는 거면 좋아하네. 저 민초랑 녹차 좋아해요. 녹차는 진짜 맛있고, 녹차 진짜 좋아하고, 민초도 진짜 좋아해요. 자, 녹차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녹차 아이스크림? 저 되게 녹차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민초는 뭐 원래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니까. 민초. 녹차 안 좋아해? 잠깐만. 이거 뭐지? 정인이 MBTI가 뭐예요? MBTI가 뭐예요? 여러분, MBTI가 뭐예요? MBTI. MBTI가 뭐예요? MBTI. MBTI. MBTI가 뭐지? MBTI. 아, MBTI 성격 테스트 하는 거구나. 성격 검사야? MBTI?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성격 검사? 초등학교 때 해봤던 것 같은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 나왔던 결과가 되게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지만 활발하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긴 하고 아 모르겠어요. 저 기억이 안 나요. 검사를 해본 적이 있나? 나 그거 비슷한 거 한번 하고 해본 것 같긴 한데. 소시하고 낙하인데 활발. 수박 대 멜론. 수박 대 멜론. 아 어렵다. 와 진짜 둘다 좋아하는데. 둘다 좋아하는데 어떡하죠? 수박 대 멜론? 멜론. 전 멜론. 멜론 하겠습니다. 멜론이 비싸지 않나요? 정인이 사진이나 영상 따로 찾아보는 편인가요? 네. 제법 찾아봅니다. 요즘엔 찾아봐요. 네. 요즘엔 찾아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거 많이 봐요. 저 직캠도 많이 보는데, 이제 형들, 멤버 형들 직캠도 보고, 저희 단체 직캠도 보고 막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부분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눈에는 별이 있다. 정말? 보고 싶다고. 저도 보고 싶네요. 저도 한국 가고 싶네요. 다음에 어떤 머리색을 하고 싶습니까? 머리색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 근데, 엄마랑 항상 통화하면은, 아이고, 니는 언제 흑발하노? 이러면서 맨날 물어봐요. 아, 니는 검은 머리가 제일 낫다! 이러면서. 엄마가. 언제 검은머리 하나 이러면서 물어봐요. 물어보긴 해요. 네. 빨간머리 또 보고 싶다고요? 아, 빨간머리 좋죠. 아, 빨간머리 좋죠. 빨간머리 좋죠. 근데 빨간머리가 되게 힘든 게 나중에 다시 한번 염색을 해야 될때그 빨간머리 색깔 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색깔도 되게 잘 빠져요.
샤워할 때 계속 빨간 물 계속 나오고. 스테이는 정인이 머리색 다 좋아. 감사합니다. 흑발에, 응? 애쉬 그레이? 애쉬 그레이도 보고 싶구나. 그렇구만. 애쉬 그레이 좋죠. 지금은 약간 제가 회색 머리에서 색깔이 빠져서 지금은 노랑 머리가 됐는데? 네, 지금은 머리가 노랑 머리네요. 빨머 레전드. 감사합니다. 아, 저도 빨강머리한테 되게 좋았어요. 이제 처음으로 그런 색깔을 염색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잠시 애쉬했을 때 엄청 이뻤다고요? 아, 맞아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애쉬랑 빨강머리가 색깔이 잘 빠져요. 그래갖고 애쉬를 되게 짧게 보긴 했죠, 우리 스테이가. 그러니까 저는 애쉬를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색깔이 빨리 빠져버려가지고. 그리고 제가 한번더 염색을 했는데 그래도 색깔이 빨리 빠지더라고요, 애쉬는. 아쉬웠지만. 아쉽지만. 다음에 또할 기회가 많이 있겠죠? 푸른 머리 해봐라고요? 파랑 머리 해봐라고요? 파랑 머리? 파랑 머리도 좋죠. 저는 다 좋습니다. 파랑 머리 괜찮다. 해보고 싶긴 하다. 갈색 머리? 갈색. 갈색도 좋지. 오늘 어른스럽다고요? 그래요? 셔츠 입어서 그런가? 오늘 어른스럽다니. 감사합니다. 노란색이요? 지금 노란색인데, 머리? 노란색 어떠냐고요? 그죠, 이거 약간 노란색은 아니지만. 노란색? 노란색도 괜찮은데. 다 좋아. 케이콘 LA에서 봐요. 아, 알겠습니다. 케이콘 LA에서 봅시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항상 케이콘 너무 재밌어가지고 항상 좋아했어요. 케이콘 가는 거 진짜 재밌어요. 민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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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색도 좋지. 아, 민트색 해보고 싶다. 약간 민초 팔아서 민트색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알람 울려서 지금 일어나자마자 정인이 보는 중. 보고 싶어서 정인아, 오랜만이야. 그죠? 오랜만이죠? 미안해요. 제가 막내 사생활을 많이 못 켰네요. 근데 꼭 브이라이브를 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한번. 제가 딱 하게 됐어. 오늘 하게 됐습니다. 깨야! 보라색, 그냥 머리 색깔 다 나오는구만, 지금. 핑크색 아주 그냥. 오렌지 머리. 헤어 룩 소 굿. 예. 네, 머릿결이 좀 많이 상하긴 했어요. 이게 그니까 빨강 머리 하고 예. 색깔 뺀다고 탈색약을 많이 발랐더니 머릿결이 좀 많이 상했어요. 지금 샴푸로 머리 감으면은 빗자루가 됩니다. 그래서 린스를 안 하면은 큰일 나요. 이번 달에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요?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18투 잡았습니다. 18투 잡았어요. 네. 아예 다 봤어요. 아예 다. 아예 다 봤어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에이팀 옛날부터 너무 팬이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I love you, good night, I n 어? 거긴 밤인가 보네요. 잘 자요. 여긴 아침. 호텔 델루나? 보라고요? 아, 맞아요. 그거 요즘에 재밌다 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를 약간, 뭐라지? 드라마를 꾸준히 챙겨보는 걸잘 못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드라마를 잘안 봐요. 옛날부터 꾸준히 챙겨보는 걸잘 못해가지고 약간 띄엄띄엄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고투 슬립. 아, 거기 밤인가 보네요. 잘 자요. 조식 먹었어요? 아, 여기서 조식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먹어보고 싶지만 점심을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기 때문에. 정인이 키 현진이 잡아먹는 거 아니냐고요? 응? 과연? 과연? 아직 막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현진이 형 깨워보자고요? 현진이 형이요? 여러분, 저는 이미 현진이 형한테 전화를 몇번 했습니다. 왜냐면은 현진이 형이 어제 저보고 야, 수영 같이 하러 가자 이랬거든요. 아침에 수영 같이 하러 가자 이랬거든요. 어, 그래, 수영하러 가자. 내 아침에 전화할게. 전화 안 받더라고요. 전화로 깨워달라 해놓고 전화를 안 받아요. 네. 그래서 저 혼자 수영하고 왔습니다. 아, 근데 나름 재밌었어요. 전 수영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수영장, 이번 수영장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진짜 엄청 깊었어요. 물이 엄청 깊어가지고, 아, 진짜 계속 까치발 들면서 걸어 다녔어요. 수영장에서. 수영 막 하고, 아니 수영만 한게 아니라 막 잠수 혼자 막 잠수 얼마나 버티나 그런 것도 하고 막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그래, 여전히 알람 담당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일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이나 자유형, 평형, 배형, 접형 다할줄 알아? 아니요. 자유형밖에 할줄 몰라요. 아, 근데 막 자유형도 막 엄청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목욕탕, 냉탕에서 수영한 거죠. 수영 막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자유형밖에 못해요. 배영? 배영 그래도 조금 할줄 알고 엄청 잘하진 않습니다. 어깨가 크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어깨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럽 투어 재밌었냐고요? 엄청 재밌었어요. 되게 역시나 유럽 스타일로 굉장히 핫하고 반응이 굉장히 핫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하이터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할 때마다 스테이들이 영어로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무슨 노래 스타일 하고 싶냐고요? 저는 정말 다양한 장르로 노래를 많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많이 부르고 싶습니다. 아, 룸메이트 누구냐고요? 룸메이트 매니저 형이에요. 네.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영상 올려달라고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몸이 안 좋거든요. 제 몸이 안 좋아서 안 돼요. 아, 점점 홍조가 올라오네요. 더운가 봐요. 이불을 조금. 아휴, 그거 알죠? 이불 한쪽 발은 덮고 있고 한쪽 발은 빼놓는 게제 그거라고요. 제 기분이 좋아요. 그 기분 알죠? 그 기분 알죠? 이불 딱잘때 더우면은 한쪽 발은 이제 이불 밖으로 빼놓고 한쪽 발은 이제 이불 안으로 넣고 탁 자면은 아, 그 정말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아. 아, 저 목소리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다는 건 엄청난 칭찬인데 감사합니다. 베이비 팍스 땡큐. 요즘 가장 좋아하는 액세서리? 사실 액세서리를 많이 안 사고 있어요 요즘. 요즘 옷을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도 옷을 샀습니다. 네. 그것도 유럽에서 산게 아니라 인터넷 쇼핑을 했어요. 네. 요즘 옷을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 안 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옷이 뭐냐고요? 요즘에 셔츠를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셔츠를 많이 입어볼까 합니다. 근데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옷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유스테인이? 우유스테인이 제가 어떤 옷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옷이 제일 잘 어울려요? 스테이가 생각하기엔 저는 어떤 옷이 잘 어울리나요? 멜빵 바지요? 멜빵 바지. 아, 멜빵 바지. 멜빵 바지. 저 멜빵 좋아해요. 멜빵 진짜 좋아해요. 옛날부터 멜빵 되게 많이 입고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깔끔하게 입는 게 좋아. 애기 같이. 응? 무슨 말이지? 그니까, 무슨 말이에요? 깔끔하게 입는 게 좋아. 애기 같이. 무슨 말이지? 지금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반팔 티셔츠만 입는 게 좋다, 이건가? 패션 제가 어떻게 입었으면 좋겠는지. 후드티 베레모. 아, 베레모 반바지. 응, 깔끔한 룩. 근데 너무 오빠라서 안 돼? 응? 응? 깔끔한 룩 오케이. 깔끔한 룩 베레모 좋아. 반바지 좋아. 또또또 또, 또. 반팔에 긴 바지. 티는 바지에 넣어서. 어, 그렇구만. 아, 하긴 제가 근데 그렇게 많이 입긴 해요. 반팔에 긴 바지 티, 반팔에 바지 넣어서 이렇게 입는 걸 되게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수트? 수트? 저 수트 없어요. 정장 없어요. 교복밖에 없습니다. 힙한 스타일. 야, 힙한 스타일? 저한테 힙한 옷이 없습니다.
저 정말 알록달록하거나 아니면 검은색, 하얀색 이렇게 돼 있어요. 세트룩, 아, 세트룩! 근데 세트룩 한때 많이 입었었지. 세트룩도 좋죠. 아, 세트 옷도 하나 사야 되는데. 어, 안 돼. 옷 그만 사, 이해나. 그만 사야 돼. 남자친구 스타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고요? 더운 여름. 더운 여름엔 아이스크림이죠.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배탈 나요. 진짜, 여러분, 여름에 진짜 식중독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알겠죠? 막, 덥다고 막, 시원한 거 많이 먹고, 응? 아무거나 막 집어 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 음식은 꼭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요, 알겠죠? 아, 반지 멋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셀카 포즈? 셀카 포즈 해달라고요? 오케이. 찰칵. 찰칵. 겨울, 여름. 겨울, 여름? 저는 겨울 좋아합니다. 전 겨울 좋아해요. 전 더운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땀이 많아서, 저 겨울에도 땀 흘리는 스타일이라서, 정말 땀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진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에서만 이렇게 땀이 나는데 저는 온몸에서 땀이 나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다리하고 발까지 다 땀이 나요. 진짜 땀이 많이 나는 스타일이라서 겨울 가장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땀좀안 흘리고 싶어요. 그 옷에 이제 땀 묻으면 그좀 그렇잖아요. 뭔지 알죠? 그래가지고 저는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름이 그게 좋아요. 이제 수영장 갈수 있는 거. 전 수영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땀 많으면 진짜 불편한데, 맞아요. 아, 정말 그거 알아요? 교복 입고 땀 흘리면은 달라붙어가지고 되게, 아, 네. 아, 그래서 여름 싫어해요. 아, 그 있잖아요. 하복, 아, 그 여름에 다리에 땀 나면은 하복 막 달라붙고 되게 불편한데. 좋아하는 스리라차 노래요? 아, 저는 Small Things 좋아합니다. Small Things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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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제일 좋아해요. 진짜 좋아요. 그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그 노래랑 그 다음에 마트로시카 좋아합니다. 마트로시카는 멋있어요. 장빈이 형이 정말 랩을 정말 잘 썼어요. 아, 교복바지 안 입어봐서 모른다고요? 아, 그럴 수 있죠. 그게 있어요. 약간 달라붙는 거. 그게 제일 힘들어요. 와우, 좋다. 아, 와우, 좋죠. 와우. 저기 형 누나,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와우, 좋죠. 아, 저기에도 여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 있어야구나. 잘못 불렀다. 와우, 어메, 하니 보면 울겠다고요. 허도 숨만 나와. 떨다이스? 어? 떨다이스는 저희 스트레이키즈 노랜데. 아, 떨다이스 진짜 노래 좋은데. 노래 진짜 좋은데. 되게 잘때 많이 듣는 노래예요.
진짜로 노래 진짜 좋아. 미치겠다. 허두수만 나와. 와우. 정인이 서드아이 정인이 파트 짱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막내 사생활 패러디한 거 봤어요? 아, 전화도 했다고. 맞아요. 그거 제가 그거 보고 일부러 전화한 건데 한이 형이 그 모르더라고요. 일부러 전화한 거를. 아, 왜 잘하고 있나 한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요. 전화 받으면 안 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이형 처음이니까 아, 처음은 아닌데 아직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따로 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사실 통화한 이유는 그 잘하고 있나 그것도 한번 물어볼 겸 통화하려 했는데 한이 형이 짜장면을 먹고 치우질 않고 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 했어요. 아니, 짜장면 짬뽕을 먹고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치울게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였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제가 치웠습니다. 저랑 아 그때 승민이 형도 같이 먹었는데 승민이 형을 제가 치웠습니다. 한이가 또 정인이는 짬뽕 짜장면, 저는 짬뽕이죠. 전 짬뽕입니다. 전 짬뽕 국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맛있어, 짬뽕. 근데 어쨌든 짜장면이에요. 그래서 짬짜면을 먹죠. 짬짜면이 최고예요. 고민될 땐 무조건 짬짜면이야. 그래서 일부러 짜장면 먹을 때는 짬짜면 있는 집부터 찾아봐요. 정인이는 데이식스 앨범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니? 저요? 저 데이식스 선배님이요? 저는요? 예뻤어 좋아해요. 예뻤어 진짜 좋아해요. 사실 그 노래로 월평도 받거든요. 예뻤어 좋아합니다. 목걸이 보여달라고요? 어, 그래요. 목걸이. 짠. 뒤집으면 또 다른 모양의 목걸이가 있습니다. 하트 달라고요? 뿅. 어, 또 있다. 정인이는 젤리 초콜릿. 저는 젤리. 젤리가 더 좋아요. 젤리 씹는 식감이 너무 좋아서 젤리 좋아합니다. 다들 멤버들 옷과 액세서리 같이 쓰냐고요? 어, 같이 쓸때 많죠. 옷도 막 빌려 입을 때도 많고, 맞아, 액세서리 빌려서 할 때도 많아요, 되게. 제주도 가봤냐고요? 제주도 가봤죠. 언제 가봤지? 7살 때 가봤어요. 7살 때 가보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가보고, 그때도 가봤어요. 저희 제주 한류 페스티벌 할 때, 그때도 갔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간게 제일 기억이 남네요. 그때 간 이유가, 제가 그때, 복지관에서 합창단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주도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거기서, 합창단에서 노래를 했는데 그때 그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복지관 합창단에서 노래했습니다. 그때
저 혼자 노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 그거 다시 보니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게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저희가 합창단 그 노래 한게 뉴스에도 나와서가지고, 약간 부끄러웠어요. 멋쟁이 어린이였다고요? 맞아요. 그때 되게, 그 나이 때딱 노래 좋아해가지고, 노래 막 하고 다녔죠. 학교에서 이제 동요 대회 같은 거 있으면 맨날 상 타고 엄마한테 자랑하고. 예뻤어 이엔이 버전 한 소절 해달라고요?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니야. 이거 맞나? 이거 맞나? 가사가?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쿨 무대 어땠냐고요? 개쿨? 아, 맞아요. 유럽 투어 때 이거 현진이 형이 개쿨 제 파트를 따라하더라고요. 되게 현진이 형이 그 파트를 제가 봤을 때 탐내는 것 같아요. 안무 되게 귀엽다고 맨날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안무가 좀 귀엽긴 해요. 제가 귀여운 게 아니라 안무가 귀여운 거예요. 정인이 딸기 수박. 딸기, 딸기, 딸기. 전 딸기요. 딸기. 딸기예요. 딸기 좋아합니다. 아니야, 정인이가 귀여워서 안무도 귀여운 거야. 하, 하, 하. 정인이가 귀여워서 안무가 귀여워진 거야. 하, 하, 하. 맞는데? 맞는데? 아니에요. 수박 주스 관심 없냐고요? 아, 수박 주스 엄청 좋아하죠. 아, 그 태국에서 먹은 수박 주스 정말 좋아했었는데. 진짜, 와, 진짜 맛있는데. 자. 정인이는 피자 버거. 전 버거요. 전 버거 팝니다. 전 버거 진짜 좋아해요. 햄버거 진짜 좋아해요. 네, 진짜 아침으로 햄버거를 먹은 적이 있어요. 많죠. 먹은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정인아, 엄마가 옆에서 보더니 잘생겼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엔이는 공포영화 보셨나요? 저는, 네, 공포영화 봤죠. 제가 처음으로 본게 연습생 때였는데, 그때 연습생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그때 현진이 형도 있었어요. 근데 딱 옆에 현진이 형이 딱 앉았는데, 둘다 공포영화 못 봐가지고 손잡고 봤어요. 저 무서워가지고, 어떡해, 어떡해, 이러면서. 처음 와가지고, 아, 진짜 무서웠어요. 아, 너무 무서웠어. 자, 이제 댓글 딱두 개만 읽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이. 정인이 초딩 때 인기 많았죠? 예? 저요? 여러분들은 못 믿겠지만 제 지금 몸무게가 초등학교 때 몸무게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로 초등학교 때 엄청 뚱뚱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살이 나중엔 다 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살이 안 찌더라고. 체질이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되게 살이 엄청 찌는 체질이었는데 지금은 살이 조금씩 안 찌는 체질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좀 많이 먹긴 했어요. 밥세 그릇씩 먹고 그리고 근데 저는 중3 때까지 막밥세 그릇씩 먹었는데 요즘은 두 그릇밖에 못 먹어가지고 좀 입이 좀 짧아졌어요. 그래서 좀 슬프네요. 많이 먹고 싶은데. 동글동글했구나. 맞아요. 엄청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완전 뚱뚱했어요. 그래서 네, 많이 뚱뚱했습니다. 그래서 인기는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인기 많았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중학교 때 남중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때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네, 바로 댓글이 올라왔네. 중딩 때 인기 많았냐고. 네, 중딩 때 인기 없었습니다. 네, 남중이었습니다. 아, 남중에서도 인기 많을 수 있다고요? 아, 네. 그죠. 네. 인기 많을 수 있죠. 맞아요. 친구들 많긴 했어요. 네. 중학교 때 친구들 많긴 했어요. 중학교 때, 네, 친구들 많았습니다. 많이, 친구들하고 많이 놀았었죠. 자, 이제 마지막 댓글이 있고, 여러분, 저 마무리 해볼게요. 인기 왕이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는 이제 브이라이브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테이, 제 브이라이브 봐줘서 고맙고, 어느새 하트는 1200만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저 브이라이브 봐주셔서. 자, 그럼 막내 사생활 마무리. 뿅! 안녕!